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그 아인토벤이 발명한 심전도 리드 1, 2, 3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심전도 유도 1, 2, 3가 기억하기가 어려웠어요. 우리는 이미 심장의 전기가 우선에 좌로 가기 때문에 리드 1이 왼팔이고 리드 2, 3에서 왼발을 갖다 플러스 했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게 오른팔이 리드 1에서 오른팔이 플러스였나 왼팔이 플러스였나 잘 모르고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년 후에는 그 너무 힘들다. 이제는 좀 새로운 걸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그 다음에는 붙이는 놈을 플러스로 하자 하는 다른 심전도가 개발됐어요. 리드 1, 2, 3 외에 다른 걸 만들었습니다. 다른 걸 만든 게 뭐냐면 AVR, AVL, AVF 그 다음에 체스 리드라는 V1-6까지라는 게 한 40년 후에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AVR 유도라는 건 뭐냐면은 바이폴라 힘들단 말이에요. 양쪽 오른팔 왼팔 힘들다. AVR이니까 R 오른팔 AVR 이게 플러스다 이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ABL 왼팔 플러스 하자. ABF 왼발을 플러스 하자. 이게 바로 유니폴라 림리드라고 합니다. 유니폴라 붙이는 놈을 플러스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4지 유도 팔다리에 찍는 게 지금까지 아인토벤이 얘기한 리드 1, 리드 2, 리드 3 있었죠. 세 개 있었죠. 그 다음에 AVR, AVL, AVF 또 세 개가 생겼어요. 여섯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4지 유도는 여섯 개예요. 그래서 우리 심전도 아까 처음에 봤을 때 12개의 심전도 유도로 구성되고 그 중에 4지 유도가 여섯 개다. 여섯 개는 리드 1, 리드 2, 리드 3, AVR, AVL, AVF 6개라고 그랬어요. 이 6개가 필요한 이유는 심장의 전기 흐름의 방향과 힘을 가능한 한 촘촘하게 여러 군데에서 보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리드1은 왼팔이 플러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심장의 전기의 흐름의 방향을 바로 이쪽에서 보는 게 리드1인 거예요. ABF는 전기 흐름의 방향을 발쪽에서 보는 거예요. AVR은 오른쪽 팔, 이쪽에서 심장 흐름의 전기 흐름의 방향을 본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해서 4주도라는 것은 서로 다른 각도, 촘촘하게 다른 각도에서 심장의 전기 흐름의 전기 흐름을 정면에서 바라본 겁니다. 정면. 4주도라는 것은 정면에서 바라본 거다. 정면 뭐냐? 전기가 이렇게 흘러가냐? 이렇게 흘러가냐? 이렇게 흘러가냐? 이런 거를 보는 게 바로 4주도인 거예요. 자, 다음에 한번 퀴즈를 한번 풀어보죠. 이건 조금 좀 머리를 좀 써야 되는 퀴즈인데 심전도를 찍고 있었어요. 심전도를 찍을 때는 4지 유도를 찍을 때는 오른팔, 왼팔, 오른발, 왼발 네 개를 붙인다고 했죠. 지금 가슴은 빼고 합시다. 아직 가슴 흉부 유도는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리드 1, 2, 3, AVR, LF라고 하는 6개 심전도 유도를 놓고 우리가 한번 머리를 굴려보자 말이죠. 오른 심전도 찍는데 심전도 찍을 때 우리 가만히 누워가지고 팔다리에다 네 개를 붙여요. 그리고 심전도 찍는데 찍을 때 오른팔에 붙여놓은 그 금속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심전도 유도 여섯 개, 리드 1, 2, 3, ABR, LF 여섯 개 중에서 몇 개의 유도가 나올 것이며 몇 개의 유도가 안 나올 것이며 나오는 놈은 도대체 어떤 것이겠는가 하는 게 퀴즈가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좋아요.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조교 선생님 한번 모셔볼까요? 참 나와주시겠어요? 자, 우리가 심전도 유도가 팔다리에 네 개를 붙이는데 거기에서 6개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우선 거기서 오른팔이 떨어졌으니까 리드 1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리드 1 한번 해볼까요? 리드 1 어떻게 된다 그랬죠? 리드 1은 오른팔과 왼팔이죠.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오른팔에 있는 게 떨어졌어요. 그럼 리드 1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리드 1이 안 나올 겁니다. 오른팔이 떨어졌으니까. 리드 1 안 나와요. 자, 리드 2 한번 적어볼까요? 리드 2. 리드2는 그렇죠.
오른팔과 왼발 사이에서 찍는 거예요. 두 개가 있어야지 나오는 게 바이폴라 립 리드죠. 두 개 있어야 되는데 오른팔 게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니까 리드 2가 나오나요 안 나와요? 리드 2도 안 나올 겁니다. 따라서 리드 1도 안 나왔고 리드 2도 안 나온다. 두 개가 안 나오는 게 확인됐어요. 리드 3 한번 보겠습니다. 리드 3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예, 좋아요. 리드 3 이렇게 됩니다. 리드 3는 이렇게 되는데 왼팔과 왼발 사이에서 찍는 거예요. 근데 오른팔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오른팔은 필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오른팔이 떨어지건 말건 리드 3는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리드 1, 2, 3 세 개 중에서 리드 3는 나온다는 거 확인됐어요. 자, 그러면은 AVR은 어떨까? AVR은 어떻게 잡는다 그랬죠? AVR은 자, 나와 보세요. AVR은 유니폴라예요. 한 개만 잡는 거예요. 한 개만 하니까 마이너스가 필요 없어요. 하나니까 AVR은 오른팔을 드는데 AVR은 이렇게 드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드는 게 AVR입니다. 이게. 이게 AVR이에요. AVR을 찍을 때 오른팔이 필요하죠. 근데 오른팔이 있는 게 떨어졌으니까 AVR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AVR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리드 3만 빼고 리드 1도 안 나왔죠. 리드 2도 안 나왔죠. AVR도 안 나와요. AVL 한번 볼게요. AVL. AVL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AVL이죠. AVL을 찍을 때 오른팔이 소용됩니까? 안 됩니까? 오른팔이 소용이 안 돼요. 그래서 AVL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ABF 보겠습니다. ABF는 왼발이 플러스죠. 왼발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오른팔이 사용이 없어.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ABF도 나올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죠? 그렇다 그러면은 됐어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냐면은 리드 1 안 나온다. 리드 2도 안 나온다. 리드 3는 나온다. AVR 안 나온다. AVL 나온다. AVF 안 나온다. 면은 리드 그럼 몇 개가 되나요? 몇 개 되죠? 몇 개죠? 세 개인가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세 개가 답일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가 한번 볼게요. 실제적으로 한번 우리가 AVR이라고 그러면은 오른팔 플러스 유니폴라 리드라고 해서 하나만 붙여도 된다고 얘기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가 없는 플러스가 존재하겠어요? 마이너스가 없는 플러스라는 건 없습니다. 플러스가 있으면은 누군가가 마이너스를 해야 돼, 뭔가가. 근데 마이너스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오른팔이 플러스라면은 왼팔과 어이구 예, 갔네요. 왼팔과 왼발이 두 개가 합해서 마이너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른팔 플러스 하나만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왼팔과 왼발이 두 개가 합해서 마이너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만 떨어져도 마이너스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마이너스가 없어지면 플러스도 의미가 없어요. 플러스도. 그래서 ABR 안 나오죠. ABR 어차피 안 나올 거라고 우리가 생각했죠. ABL 보세요. ABL. ABL을 찍을 때는 오른팔이 상관없기 때문에 나올 것 같지만 이놈이 플러스라는 거는 오른팔과 왼발이 마이너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떨어져도 마이너스 역할이 없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AVL도 안 나와요. ABF는 어떨까? ABF. ABF는 왼발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오른팔 왼팔 상관없을 것 같지만 오른팔 왼팔이 합해서 마이너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만 떨어져도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ABF도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오른팔이 떨어져서 나올 수 있는 유도는 뭐냐 하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뭐죠? 3밖에 없어요. 왼팔과 왼발 사이에 찍는 유도를 빼놓고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심방에서 발생한 전기 흐름의 방향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사이너스 노드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죠. 사이너스 노드는 심방, 특히 우심방을 우상방이기 때문에 전기 흐름은 심방에서도 심방이 우심방, 좌심방이 있죠. 그래서 우심방에서도 가장 오른쪽 위에 사이너스 노드가 있기 때문에 전기가 흘러갈 때는 역시 우상에서 좌로 간다고 했어요. 심방의 전기도 우상에서 좌로 갑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P-Wave Axis라고 불러요. 비파의 축이다 라고 부르고 심실의 전기는 어떠냐? 심실의 전기도 역시 우상에서 좌로 가요.
그래서 심방이건 심실이건 상관없이 전기흐름의 방향은 우상에서 좌를 향한다. 혹시 대개 이제 심방의 전기보다는 심실의 전기가 중요성이 커요. 혹시 체격과 관련돼서 전기흐름의 방향이 변하지는 않을까 생각하지만 비슷합니다. 좀 마르면은 심장 전기 우상에서 좌로 가는 게 약간 버티컬하게 가고 체격이 뚱뚱하면은 약간 눕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우상에서 좌로 가는 전기흐름의 방향은 똑같아요. 심방이건 심식이건 상관없이 전기흐름의 방향은 우상에서 좌로 가는 게 정상이다. 여기서 벗어나면 무언가가 이상이 있어도 이상이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죠. 기억하자. 심장의 전기 흐름은 심방 심실을 막론하고 우상에서 좌하를 향한다. 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전기가 탈분극이 플러스 전극을 향해 올 때 심전도에는 상향파가 그려진다. 심전도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아주 뭐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금까지 배워온 것만 가지고선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리드1과 AVR에서 P와 QRS를 그려보자 하는 겁니다. 뭐 그려본다는 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우리가 심전도 파형이라는 게 P판을 이렇게 살짝 올라가고 그 다음에 QRS 뾰족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묻는 문제는 모양 중에서도 올라가냐 내려가냐 를 묻는 겁니다. 자, 리드1에서 P와 QRS을 볼게요. P파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심방의 전기흐름입니다. QRS파는 심실의 전기흐름이에요. 자, 리드1 한번 볼까요? 리드1 기억나시죠? 리드1에서 아인토벤이 심전도상에서 리드1을 결정한 것은 오른팔과 왼팔인데 어느 쪽이 플러스라고 했죠? 기억납니까? 왼팔이 플러스예요. 오른팔이 마이너스죠. 그죠? 그렇다면 심방의 마이너스는 높게요. 또 화살표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심방의 전기흐름, 심실의 전기흐름은 다 어떤 방향이라고 얘기했죠? 우상에서 좌하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심방의 전기는 무슨 파? P파예요. 심실의 전기는 QRS파예요. 그럼 P파는 리드1에서 플러스 쪽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까? 멀리 가고 있습니까? 오고 있습니까? 멀리 가고 있습니까? 오고 있어요. 오고 있기 때문에 아인토벤 정의에 의해서 플러스 전극을 향해서 전기 흐름이, 심방의 전기 흐름이 오고 있기 때문에 P파는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QRS파 볼까요? 심실의 전기 흐름의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했어요? 역시 우상에서 좌하로 가는 방향입니다. 우상에서 좌하로 가는 방향은 전기가 역시 왼팔 플러스 쪽을 향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QRS도 역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을 그려야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ABR 볼까요? ABR은 어떤 유니폴라라고 그랬죠? 이쪽이 플러스라고 했어요. 이쪽이 플러스인데 심방과 심실의 전기흐름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라고 그랬죠? 우상의 좌하 이 방향이에요. 플러스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쪽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까? 멀리 가고 있습니까? 멀리 가고 있어요. 심방도 멀리 가고 심실도 멀리 가요. 따라서 P파도 뒤집혀야 되고 QRS파도 뒤집혀야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병인 거예요. 한번 볼까요? 따라서 리드1에서는 P파도 올라가야 되고 QRS파도 올라가야지만 정상인 겁니다. ABR에서는 P파도 뒤집혀야 되고 QRS파도 뒤집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상이 있는 겁니다. 심장의 전기 흐름이 정상적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